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2호구를 요청한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직 해병대 관련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두 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입니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입니다.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전례 없이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기관은 최장 170일로 표적 과잉수사가 우려되는 법안입니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 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2호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입니까? 그럼 제가 대신 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제2요구권 행사마저 이제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이 역시 위헌입니다.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수단을 제한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